건강한 노년이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즐기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건강한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로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미지근한 물을 하루 6컵 이상 마셔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매일 가까운 공원을 하루 30분이라도 하루 일과 속에 포함해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춤 또는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하여 재미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수면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인들은 낮 동안 상쾌하고 활력을 느끼기 위해 매일 밤 약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기쁨을 얻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이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느끼더라도 정기적인 무료검진은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노년은 혼자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나 약물 사용은 우리의 폐와 전반적인 웰빙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 혼자 되신 할머니께서 식당을 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고 별장도 있으신 분이신데 담배 하나만큼은 도저히 끊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식당일 피곤하게 하시고 힘들어서 한 대 피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한 대 피우고 심심해서 한 대 피우고 이래저래 피우신 것이 습관이 되셔서 30년 정도 피우고 나시니 결국은 폐가 쪼그라들어서 숨쉬기가 불편하셔서 집에서도 산소 흡기를 끼고 있으셔야 했다고 합니다. 콧줄을 매일 끼고 있어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누우시면 조금 나은데 앉아 계시기조차 숨이 가빠서 힘드셨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가 쪼그라듭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마음씨도 좋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평판도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이러한 유해 물질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을 돌보는 것은 나 자신의 사랑을 넘어서 자식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게 됩니다. 내 몸 하나만 잘 돌봐도 몸도 마음도 남에게 민폐 안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웃고 또 웃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필수 요소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하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식사를 잘하여야 합니다. 잘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축복입니다. 식사 때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않고 챙겨 드세요. 맛있다고 과식하지 말고 조금씩 자주 챙겨 드세요. 생각 없다고 먹기 싫다고 때를 걸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배신으로 산다고 하는 말도 있지요. 먹어야 힘이 나고 살 수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즐기시고 고기나 흰밥 종류는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은 비만, 당뇨병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 채소, 과일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 흡수 및 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지방 섭취는 비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 종류와 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은 노후에 좋은 것입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유제품 등에서 미네랄은 곡물, 고기, 생선, 채소 등에서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조합하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약해지고 건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미지근한 물 6컵의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물차 주스 스프 등을 통해 다양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데 밥 먹을 때만큼은 느리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씹고 적당한 양을 배가 부르는 것이 조금 느껴지면 숟가락을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간식은 아몬드나 견과류를 준비해 놓고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 조리 방법에도 튀김이나 과다한 조리 방법은 가능한 한 피하고 있는 그대로 조금씩만 조리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소세지나 햄이나 패스트푸드 고기를 구워서 탄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원하게 배설을 잘해야 합니다. 옛날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을 한다고 해우소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자르지 못하면 찝찝하고 배가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변이 잘 안 나옵니다. 잘 먹고 많이 움직여야 변도 잘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이들 마냥 잘 먹고 잘 놀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배설을 잘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너무 긴장하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도 변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르면 배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삼국유사에는 변을 잘 누워 왕비가 된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의 202대 지증왕의 왕비가 된 모양부 상공의 딸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증왕은 거시기가 매우 길어 마땅한 신부감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전국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때 모량부라는 지방에서 큰 개 두 마리가 큰 풍만한 똥 덩어리에 두 끝을 물고 으르렁거리는 진기한 장면이 한 사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자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상공의 딸이 빨래를 하다 수풀 속에 숨어보리를 본 똥 덩어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자는 곧바로 상궁의 집으로 찾아가 딸의 키가 7자 5치나 될 정도로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지증왕은 그 처녀를 왕비로 받아들였습니다. 웰빙 시대의 지증왕비의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은 잘 먹고 잘 자고 변을 잘 누는 것이 건강의 3대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잘 먹는 건 못지않게 잘 자고 변도 잘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노인분들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유난히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는 원인도 있고 식사를 골고루 안 하시는 원인도 있습니다. 섬유소가 많은 과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숙면을 해야 합니다. 불면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면 푹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낮에 충분히 몸을 피곤하게 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하면 잠이 안 올 리가 없습니다. 낮잠을 자고 저녁에 잠이 잘 오기를 기대하면 욕심입니다. 최대한 낮에는 자지 않도록 무슨 일이라도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유튜브 시청이라면 운동도 되고 서서 유튜브에 나오는 체조도 따라하고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몇 시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겠다는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신체는 자연스럽게 수면을 조절하게 되어 잠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방을 유지하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명상 요가, 심호흡, 따뜻한 목욕, 음악, 감상 이러한 활동들은 매 팔을 조절하고 긴장을 풀어주어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나 음료 섭취는 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일 먹었다면 최소한 1시간은 지나고 자야 한다는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과식을 하거나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복용하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전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잠을 잘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누워서 잠이 안 올 때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요가처럼 한쪽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기 또 그 반대로 하기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피곤해지면 저절로 잠이 옵니다. 하지만 수면 전에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눈이 다시 감기게 됩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하면 괴롭지만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다시 잠이 오게 됩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더 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잠이 안 올 때는 다시 일어나서 짧은 독서, 조용한 음악, 감상, 명상 등의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그 후에 다시 누우면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눕자마자 눈 뜨면 아침이 됩니다. 만약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심각한 신체적 불편이나 정신 건강 문제에 기인난다면 의사나 심리학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걸음을 신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서 신나게 걷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신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가능하면 느리게 걷는 것보다는 빠르게 걷는 것이 운동이 되고 심폐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요즘은 맨발 걷기가 유행이죠. 발로 지구를 꾹꾹 나두어싱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요즘은 공원이나 숲 해수욕장, 학교 운동장 등에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에 뛰게 많습니다. 맨발 걷기 열풍이라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서는 맨발 걷기의 건강 효과와 다양한 경험담이 소개되며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험을 담은 책들도 잇따라 출간되며 인기를 얻고 있지요. 여러 매체와 SNS 통해서도 맨발 걷기로 혈압고지 열증,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에서 해방됐다, 맨 걷기로 암이 치유됐다, 기적 같은 경험담들이 전해지고 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싱이란 집중되어 있는 발바닥을 자극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신진대사도 활성화돼 보이지 않는 속 건강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숲풀 속이나 잔디밭을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뾰족한 돌이나 쇠조각, 깨진 유리 등의 상처를 입거나 발목을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안전하게 정비된 곳을 걸어야 합니다. 걷는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땅과 닿고 있는 것이 맨발 걷기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땅과 닿고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발 다리가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벤치에 앉아 어싱을 하면 됩니다. 발에 상처가 있으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숲길은 피톤치드가 있고 마사토길은 지압 효과가 높고 백사장은 어싱 효과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 때, 농담이나 익사를 떨어서 아도 통쾌하게 웃으십시오. 농담이나 익사를 떨 줄 모르면 그냥 웃으세요. 의도적 위로하도 웃으세요. 하하하. 친구들과 만나면 웃음보를 터뜨려서 아도 크게 웃을 수 있는 우스개 소리라도 한마디 하세요. 웃으면 복이 온답니다. 내 해마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일하는 기관입니다. 웃으면 해마가 활성화되어 기억력이 올라갑니다. 또 웃음에 의해 매파 속에서도 알파파가 늘어나 뇌가 활동적이 되어 심피질에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마음껏 웃었을 때의 호흡은 심호흡이나 폭식호흡과 같은 상태입니다. 웃으면 폭식호흡이 되고 대량의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웃을 때의 산소 음량은 통상 호흡의 약 3-4배가 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 신경의 균형을 맞춥니다.
웃고 있을 때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체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복지관 같은 곳에 웃음교실이 있습니다. 혼자 웃기가 이상할 때도 있으시오. 가서 함께 웃으면 억지로라도 웃게 됩니다. 조용히 보내는 것보다 웃는 편이 칼로리의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큰 웃음은 나, 뺨이 아지도 복근, 횡격막, 늑간근, 얼굴의 표정근 등을 잘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근력을 단련하게 됩니다. 너무 웃음이 나올 때 아이고 배야, 배꼽 빠지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내장이 움직여서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크게 소리내어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웃으면 뇌의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미소를 의도적으로 만들면 왠지 기분도 즐거워집니다. 의도적으로 웃는 나 자신이 웃겨서 또 웃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온몸에 새로운 전류가 개해 저절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게다가 몸이 편안해지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하고 있는 걱정들도 저절로 없어지고 하는 일도 모두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웃으십시오.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가고 건강을 따라가면 건강이 도망가고 모든 것이 집착하면 다 도망갑니다. 다 내려놓고 웃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의 걱정거리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기를 가다가도 웃고 자다가도 웃고 미친 사람처럼 웃다 보면 항상 웃을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섯째는 자신이든 애인이든 많이 사랑하십시오.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감정 표현을 해보세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로맨스의 감정을 나이 들어서 느껴 본다는 것이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쾌한 성생활은 인생을 연장합니다. 부부의 애인이든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교감이 통하는 관계에서의 성생활만이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정력 낭비는 명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플라톤은 네 가지의 사랑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로스, 에로스는 감각적이거나 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강한 욕망으로 설명되며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랑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친밀하고 직관적인 사랑의 형태로 종종 조건 없는 사랑으로 됩니다. 세필리아, 필리아는 우정을 기반으로 한 사랑입니다. 이는 동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성적 강한 유대를 의미하며 공통된 관심사나 활동, 존경과 같은 것에 기반을 둡니다. 사가페,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며 종종적이거나 종교적 맥에서 사용됩니다. 플라톤은 에로스를 사랑의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육체적 매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정신적 지적 연결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아, 즉 우정은 사람들 사이의 정신적 연결을 강조합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상호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인간관계에서 중요 역할을 합니다. 우정은 더욱 성숙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스토르게, 자연스럽고 조건 없는 사랑의 형태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플라톤의 사랑의 이상은 아가페, 즉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이는 자아를 초월하여 타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포함하며 영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의 형태로 간주됩니다. 플라톤은 이를 최고의 사랑의 형태로 보았으며 진정한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매력에서 시작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적, 영적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며 보다 깊은 자아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중하시는 일을 찾아서 만드십시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즐겁습니다.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합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십시오. 남의 것을 바라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멀리 하십시오.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같은 곳에 보면 화장지 한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꼬깃꼬깃 모아놓았던 쌈짓돈 그 화장지 꾸러미 배도 넘게 손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장지 한 꾸러미에 속아서 이것저것 국가의 의료기를 사버리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공짜를 좋아하다가 소탐 대실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라기만 하는 데서 괴로움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괴로움이 적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크나 큰 성취감을 줍니다. 하고 싶은 일은 곧 자아 시연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물건부터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짐들은 덜어내고 보다 더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 없는 것을 머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들을 자꾸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물질적으로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큰 집과 자동차 집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가구와 각종 물건들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줄이는 생각을 매일에 속이 편안합니다. 자신만의 정원을 꾸십시오. 당신이 심고 가꾸는 모든 것은 당신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만드십시오. 탐험가는 지도에 없는 길을 발견하고 그들만의 경로를 만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즐겁습니다.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합니다. 견고한 바위와 같습니다. 말투가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 심지어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의 말은 쌍날 칼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투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 인식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말의 신비함을 연구해 볼까요? 첫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자.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을 칭찬하면 그들은 더욱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학생이 어떤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았을 때 그 성과를 인정하면 그 학생은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식과 성찰 능력도 발전합니다. 동료의 창의적인 해결책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성공과 발전은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개인적 성장의 핵심 전략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프레젠테이션 후 긴장이 풀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팀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지은 씨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특히 데이터 분석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지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팀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지훈뿐만 아니라 옆에서 듣던 다른 팀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 전체의 분위기가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으로 말한 경우를 볼까요? 변수는 회의 중에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 팀원이 그 실수를 지적하며 현수 씨 이건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현수는 당황하여 더 이상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그의 자존감도 크게 상처받았어요. 이 부정적인 피드백은 현수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불편해졌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생산성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두 에피소드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개인과 팀의 분위기, 동기부여,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신감을 높이고 팀의 동기를 증진시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은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팀의 분위기를 해치며 결과적으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정말 잘했어요. 이 부분에서 당신의 노력이 빛나네요.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어요.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판적이지 않으면서 개선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경적이 비하하는 말투로 이게 최선인가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상대방의 노력이나 성과를 무시하거나 경멸합니다.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말투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쳐졌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투 어차피 안 될 거야. 시도조차 할 가치가 없어.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여 낙담과 절망을 조장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의 예시들은 대화에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관계를 강화하고 동기부여를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관계에 해를 끼치고 동기를 저하시키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괜찮아 일단 진정해 다치진 않았지?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위로와 공감을 통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지원은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촉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 우리는 덜 외롭고 더 안정감을 느끼며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진정시키는 말은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괜찮아 일단 진정해라. 말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상황을 더 잘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치진 않았지? 아는 말은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신체적 안전은 감정적 안정감과 직결되며 이는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합니다. 사고 후 누군가의 신체적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안심하고 상황을 평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민지는 퇴근길에 작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차량에 살짝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진정하세요. 다치진 않으셨죠?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 어린 관심은 사고 당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민지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떨림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지는 그에게 물을 건네고 부드럽게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과 배려는 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행인들에게도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민지는 사고 당사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초기 대응과 위로는 상황을 더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진정과 위로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투, 안심시키는 말투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안심시키며 상황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공감을 표현하는 말투는 그런 일을 겪으셨다, 정말 놀랐겠어요. 여기서 잠시 쉬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말투는 모든 일은 잘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희망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말투입니다. 그냥 일어나세요. 별일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비난이나 비판적인 말투는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패닉을 조장하는 말투는 이런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어떡해요? 상황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지지하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불안과 혼란을 증가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태도는 장기적인 성공과 만족에 기여합니다. 인내는 신중한 계획과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잠재적인 실수를 최소화합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은 충동적이고 급한 결정을 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깊은 사고와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금융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연구하면 더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줄여줍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감 기한이 다가오더라도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느림보가 되어라. 모든 것은 올바른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속도와 시간에 따라 진행될 때 더 나은 결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태도는 신중한 결정,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장기적인 성공과 만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연은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벤처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빠른 성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압박이 있었지만 수연은 신중하고 차분한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제품 개발에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연구와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기에는 경쟁사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지만 수연은 자신의 접근 방식에 확신을 가지고 인내했다. 따라 수연의 회사는 견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철저한 개발 과정 덕분에 경쟁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연의 회사는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연의 인내와 차분한 접근은 그녀의 비즈니스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다른 창업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중한을 격려하는 말투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합시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인내심을 칭찬하는 말투는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다루는 당신의 태도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말투는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접근하면 결과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명령문을 상냥한 의문문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합니다. 의문문 형태로 말을 바꾸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표현합니다. 명령문은 때때로 강압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의문문은 화를 더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로입니다. 이것은 갈등을 줄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 보고서를 지금 해라고 말하는 대신 이 보고서를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면 직원은 덜 압박감을 느끼고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자율성을 제공하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는 상방이 더 책임감을 협조를 요청하는 의문문은 이 문서를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의견을 묻는 의문문은 이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권을 제공하는 의문문은 우리 이번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까요? 명령적인 표현은 지금 당장 이 일을 해 비난이 담긴 말투는 왜 아직도 이 일을 못했어 경멸적인 표현은 당신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는 대화 중에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존중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대화의 장벽을 만들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묘사를 구체적으로 한다. 그곳에 가면 큰 나무가 보여 대신 공원의 북쪽 입구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 바로 옆에 있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대방은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이야기나 메시지에 감정적 깊이를 더하여 주 신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합니다. 세부적인 묘사는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메시지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슬퍼 보였어 대신 그녀의 눈가는 눈물로 얼룩져 있고 목소리는 떨리는 슬픔으로 가득 찼어 라고 묘사하면 청자는 그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는 메시지를 더 오래 기억에 남게 합니다. 그날 밤은 차가웠어 대신 그날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 숨을 쉴 때마다 허파가 쉬었어 라고 묘사하면 청자는 그 상황을 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달빛이 호수에 비치는 것을 말하지 말고 호수에 빛나는 조각들의 깨진 유리 조각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가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견우는 그의 첫 소설을 쓰고 있었으나 초기 피드백에서 독자들이 그의 묘사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하고 등장인물과의 감정적 연결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오프의 명언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는 슬펐다는 구절을 그녀의 눈은 눈물로 번들거리고 입술은 슬픔에 떨렸다 바꾸었습니다. 그는 배경과 인물의 감정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이 마치 그 장면에 직접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쓰인 소설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묘사가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들고 등장인물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묘사 덕분에 독자들은 이야기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고 각 장면을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현우의 소설은 비평가들과 독자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고 그는 구체적인 묘사가 창작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글쓰기 스타일을 변화시켰고 그의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감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사람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다. 공감형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말투는 모든 일은 잘 해결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희망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말투입니다. 그냥 일어나세요. 별일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비난이나 비판적인 말투는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당신 탓이에요.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패닉을 조장하는 말투는 이런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어떡해요? 상황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투와 부정적인 말투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지지하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투는 불안과 혼란을 증가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기 주도형 말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표하면서도 주변과 더 깊게 사귀고 어울리게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기 주도형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신감과 사회적 유성을 반영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되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도 관심을 보이고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관계를 깊게 합니다.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말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언어는 마치 마법사의 지팡이와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문을 외워야 하죠. 어떤 때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은 공감의 말로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고 또 다른 때는 단호한 피치의 주문으로 명확한 경계를 그려야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마법의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는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부드러운 요청의 주문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숲속의 장난꾸러기 요정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때는 이제 그만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라는 단호한 주문을 외워야겠어요.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이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침착한 목소리의 주문이 효과적일 거고 화려한 연애에서는 이 춤을 함께 춰주시겠어요 라는 즐거운 촛대의 주문이 더욱 어울릴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투는 그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열고 길을 밝히는 마법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 항상 상황에 맞는 올바른 주문을 준비해 두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언어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